교차로에서 용달차가 과일 싣고 가다가 커브길 돌면서 그 과일을 좀 쏟았나 봐요. 큰 사거리가 돼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치우는 과정에 사고가 날까 싶어가지고 일단 구급차로 거기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 뭐 사람들도 다 여러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또 차길이 되놓으니까 또 혹시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는 못 가겠고 그냥 누구나 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.